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제니퍼 코넬리입니다. 형님들, 제가 드디어 1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형님들, 그동안 제가 초이스한 여배우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여배우들을 포섭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만 달성할 당시에 어떤 형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니퍼 코넬리의 리즈 시절 영화 돈 존슨 감독의 정우의 열정 한번 추천합니다 라고요. 뭐 기분도 기분이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새로 오신 형님들도 계셔서 말씀해주셨던 제니퍼 코넬리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시골에 도착한 도시남 해리. Okay. 그는 우연히 딜러가 손님을 놓친 것을 보고 시가 갑자기 영업을 시작하죠. 이 모습을 사장이 보게 되고 너무나도 당당해 황당한 사장. 그래서 순식간에 차를 팔아버렸죠. 다음날 바로 출근 시작하는 해리. 그리고 이 남자를 지켜본 사장은 해리가 출근하자마자 고객들에게 밀린 할부금을 받아오라 하죠. 하지만 우리 차도남 해리는 잔심부름 따윈 안 한다 하지만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초미녀 글로리아 여직원과 밀린 할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글로리아는 시범을 보인다며 무슨 ATM기요? 벌써 받아왔어? 그런데 고객이 나타났고 어머, 차가 저렇게 댕겨? 그렇죠, 글로리아는 돈을 받지 않은 겁니다. 돌아오는 길 시무룩한 글로리아를 위해 어? 이게 위로요? 돌아오는 길 한 가정집에 불이 난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장 앞에 서는 글로리아. 우물쭈물하는 글로리아를 대신에 커버 쳐주는 해리. 글로리아는 고마웠는지 땡큐. 와, 미모 미쳤다. 와, 뭐야 누군데? 글로리아와 해리의 사랑 장난을 보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이 중고차 대리점 사장의 아내 도리입니다. 이 언니도 갑자기 해리를 보고 달아올랐는지 집안일을 부탁하죠. 구준엽 형님 왁스 바르는 소리 하고 있네요. I have a pair of shoes like those. I'd wear more often. They seem to be more effective. 그녀를 따라 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에, 아줌마, 방금 깼어? 이거 무슨 냄새야? Oh, he didn't tell you? He's had two attacks already. 남편의 병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창 넘어 글로리아를 감상하던 그때 Harshaw Motors. This Miss Harshaw. I hate to be a pet. 이젠 자기 남편인 것마냥 심부름시켜야 되는데요. 문이 열리는데 뭐야, 밑에 선풍기 있어요, 아줌마? 근데 해리를 부른 건 심부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리야, 제발 진정 좀 해라. 갑자기 키스를 시작하는 해리. 하지만 주변 시선이 무서워 갑자기 물러서는 사모님. 고세를 못 참고 요 새끼. 사모님이 거절하자 바로 청순하고 순진한 글로리아를 찾아왔으나 어머, 오늘 집에 김장하는 날이에요 라고 거절하자 다시 도리에게 가는 이거 뭐 거의 동네 누렁이 아닙니까? 사모님은 이번에도 거절하기 힘들었는지 총을 꺼내들죠. 머리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해리에 장전되어 있는 총도 꺼내. Harry, you seem like it. Baited with this bunch of tramps. 이제 사모님이 아예 대놓고 그를 유혹하죠. 이거 영화가 온통 세상이 살색이요. I'll take my opportunity. 이어지는 해리의 빠른 물총 솜씨. 그리고 차에 내려서 해리는 네, 사실 그가 이 시골 동네에 온 건 계획이 있어서죠. 그렇게 한 건물에 불을 지른 해리.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시골 사람들 그리고 직원들이 불구경을 간 사이 은행에 잠입해 점장을 포박하고 돈을 챙기는데 심심함만 놀라오는 맹인 형님이 등장하시고 저걸 모른다고? 저걸 못 느낀다고? 이후 해리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불구경하는 군중들 틈에 끼게 되죠. 게다가 더 오바해서 갇혀있는 시민을 한 명 구합니다. 에이 시부러 뜨거워 어디서 차장라면 타는 냄새가. 에이 여기 내가 사람을 살렸어. 이윽고 돈을 땅에 숨기는 해리. 이제 놀자 자기야. 어디서 차장남은 타는 냄새가.
How old are you? 대답은요? I'm 19. 아 뭐야 미성년자였어? 형님 그만하세요 이제. 와? 그만해 아저씨. 어이씨고 어이씨고 아주 난리 났네 그래. 아마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Sheriff's deputies. 은행 터리범으로 딱 잡혀버린 해리. 시골 보안관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Why don't you just go ahead and say it? Sitting right there looking at you. That was 20 minutes after the fire started. After the robbery. You know you're never gonna be able to spend this money. You got all the numbers right here. 심지어 This is him. You sure? 맹인 형님까지 가세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Thank you for calling. Says it definitely. 하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해리를 빼내주는데요. 와? Who's on top this time? 해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병이 있는 남편을 발작하게 만들어 죽이자고 하죠. 하지만 해리는 사실 마음이 딴 데 있습니다. 고럼고렇지 그렇게 글로리아를 만나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아니 그 할부금 안 내는 새끼 아니에요? 글로리아의 언니 아이린은 여선생님과 동성애를 하는 사이였죠. And he was blackmailing her. Sutton was there and came to my office after I was looking for money.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글로리아는 계속 회사 돈을 횡령하여 서튼에게 상납을 했던 건데 우리 씨앙 남자 해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Says you're getting you're gonna ditch me for that ass you've got another thing. I don't see you got much to say. 그런데 이 형님 밤에는 이 사모님 만나고 낮에는 글로리아를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Not really. But you will. 그렇게 해리에게 차여 열받은 사모님은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I done to your boy. What? Matter, George. To feel well, George. I'm fucking you to death, George. Hey, Papa, the car. 그런데 서튼은 해리가 은행을 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되려 해리에게 돈을 요구하죠. Set your ass down. 총들이 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는. Talk about the money. See you tonight, honey. You wanted $500. Give it to him, did you? No, I didn't. Gloria, yeah. Don't you even think of it. What?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렇게 훔쳐놨던 돈의 일부를 꺼내는 해리. 돈을 미리 숨겨놓고 해리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식이 집에 여자를 불러놨죠. 그렇게 갑자기 총질해야 되는 서튼을 제지하다가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해리입니다. 뭐요 케찹이요? 그렇게 현장을 조작하고 자리를 급하게 떠나죠. 해리는 서튼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았기에 청혼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Harry, phone call.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George is dead. Well, his heart just gave way. 결국 이 여편네가 남편을 죽인 거. Let the gullet, Dolly. I'm out of here. Bye, Mrs. Harshaw. 씨알도 안 먹히자 사모님은 글로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Mr. Harshaw's dead. I just told Miss Harshaw that we'd be right over.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고요. 사모님은 남편이 해리가 중고차 대리점을 계속 운영하게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넘기는데요. You should read it. 그런데 그 서류엔 해리의 범죄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As for that shortage in your accounts, Miss Hart. 글로리아의 횡령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글로리아는 어우 근데 미모 뭐야. Understand, Miss Harshaw. 대시. Of course not, dear. I'll drive you home. Thank you. 글로리아를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온 개빡친 해리. You told him. Was you? 나? 뭔가 즐기는 것 같은데요. 아이구야 아주 지랄들을 해라 지랄을.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정우의 열정이었습니다. I found my level and I'm living it. 지니퍼 코넬리 이 영상과 소개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형님들 유튜브 검색란에 가셔서 기리조 뛰고 마트에서 몰래라고 치시면 맨 상단에 있는 이거 요거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 초이스한 여배우들은 형님들 어떠셨습니까? 더욱더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